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이 숨졌던, 그래서 이미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또 그 희생자들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문제의 한국당 의원 3명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권란 기자입니다. 민주, 바른미래, 평화, 정의 여야 4당은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내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 즉 제명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5.18에 대한 범죄적 망동은 이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반민주 반통일 집단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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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의 공개 사과와 출당 조치를 요구하고 또 새 의원을 제명하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언을 역사적 해석 차이라고 한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선 학살 잔당들과 한치 다를 바 없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역사적 인식 그리고 보수 세력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야 사당은 내일 공동 규탄 대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정의당이 오늘 지만원 씨에게 황당하게 북한군으로 지목당한 5.18 유공자 곽희성 씨와 함께 새 의원과 지 씨를 고소고발한 데 이어서 5.18 유공자인 민주당 설훈, 평화당 최경환 의원도 오는 목요일쯤 고소장을 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SBS 권란입니다.